안녕하세요. 일진방송의 김PD고 I with you.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그렇게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밤새 몰아쳤다라는 증거가 여기 보이죠? 물속에 들어있어야 될 톱들이 다 밀려 나왔습니다. 이 톱 속에 열매가 열리듯이 이렇게 똑똑 소리 나죠. 이게 톱입니다. 모래 다 털어내고 말려서 다시마로 쓰면 좋겠어요. 그 해조류 다시다처럼 이것만 있으면 뭐 1년 동안 한 집에 그냥 좀 주워 갈까요? 우주 본부장님 어떻게 잘 하고 오셨습니까? 입상하나요? 금메달? 그래가지고 또 전국대회 그리고 전 세계대회 또 나갑니까? 제가 지금 또 배부러 가야 되는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니까 맛있네. 짭짤하니. 이게 온 해변에 다 그 밤새 파도가 여기까지 쳤던 거예요. 어제 밤에 여기서 쇼트 영상을 여기서 제작을 했는데, 아, 아깝다, 그죠? 이게, 원래 다 바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맛있어. 전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낸 울진방송 본부장님이 전 세계를 또, 아, 이게 맛있네. 아삭아삭 소리도 나요. 아삭아삭 소리도 나. 아, 청정한 우리.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 엄청 많아. 아, 이걸 사실 다 바다로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또 뭐 많아요, 물속에. 버들TV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 주워가면, 해변에 있는 거, 이걸 주워가면, 한 1년치는 먹겠는데, 1년치. 한 집에 이 정도면은 뭐, 10년 먹겠다, 10년. 이걸 갈아서. 이게 자원봉사자들 있으면, 쫙 다 회수해서 바다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생태계가 더 많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게 다 물고기 집이기도 하고 산란장이기도 한데, 완전 바다 밑에서부터 다
바위가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 바다가 얼마나 건강하면. 혹시 고기가 한 마리 들어와 있나? 물이 수온이 따뜻합니다. 차갑진 않습니다. 따뜻하진 않고. 따뜻한 건 뻥이고요. 차갑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톳을 보거든 물속으로 다시 던져 넣어주세요. 얘네들이 금방 또 살거든요. 그리고 모양새가 이쁜 게 있으면 요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거는 맛도 보기도 하고. 맛있어요. 야, 꿀 껍데기 봐, 꿀. 꿀 살았어, 이게. 승남 본부장님, 오늘 핑클 리본님 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떠내려왔네. 왜 졸지에 배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짓을 하고 있죠, 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떠내려왔어요, 밤새. 밤에 파도가 엄청 커서 배가 못 들 줄 알았는데, 날씨가 이 정도면 벌써 뭐, 우리 선플라워 울릉도에 픽업하러 갔겠습니다. 울릉도에 발이 묶여서 오늘 하룻밤 더 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 이 친구 내외가 배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네, 이렇게 톳 보시거든 물에 빠뜨려 주세요. 네, 저기 감성돔 잡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혼자서 감성돔 잡은 월송 바람꽃님 있는 구산 해수욕장 가는 7번 국도가 아니고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7번 국도도 해안도로지만 7번 국도가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편도 2차선으로 되어서. 예전에는 7번 국도 없을 때는 이렇게도 해변으로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이 해변길도 사실 또 뭐 해방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바닷가로 더 나오면서 길이 만들어진 거니까, 예전에는 뭐 수영하고 다녔겠죠. 아니면 산길로 다녔죠. 산길. 그래서 산길이 잘 나 있습니다. 이 산들이. 학교 다닐 때 여기 직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포로 학교를 갈 때 산길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네요, 제가. 토시 굉장히 춤을 추고 있죠. 아이고. 많이 추웠어요. 저기 모래밭에 있는 거는 얇아요. 조금 전에 뭉탱이는 많이 빠뜨렸으니까 한 5년? 1년은 아닐 것 같고. 짧게 그러면 2년. 2년짜리 생명을 제가 지금 또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마라. 그냥 그 속에 빠져 있어라. 뭐,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출산용품은 왜 보러 갔어? 바닷가에 나오면 신기한 것들 많아요. 태풍이 오거나 큰 파도가 치고 난 이후에는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가 왜 바닷가로 떠내려 왔지? 톳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달린 애들도 있고 열매처럼 달린 애들도 있고 길쭉하게 나온 애들도 있고 꼭 이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어요. 요것만 빠뜨리고 빨리 볼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와, 이거 톳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면은 온 해변가를 다 다녀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아쉽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속에 여기 와서 스쿠버 교육 같은 거 할 때 스킨 스쿠버 교육이라든지 해녀 교육, 프리다이빙 교육 같은 거를 여기 와서 하면 됩니다. 물 좀 만져보게, 이리 와봐. 그렇게 차갑진 않네요. 한 19도, 20도? 우와, 잡았다! 노래미! 와, 축하합니다! 와! 그래서 잡았어. 노래미 한 마리 잡았어, 노래미 한 마리. 흔들어주세요! 아, 안 흔들어주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혼자서 힘드십니다. 멋집니다. 김두원님 오랜만입니다. 해수이 왔구만요. 예훈님도 왔습니다. 솥이 필요하십니까? 솥이 필요하면 제가, 아 참, 이거 하나 또 주워왔습니다. 저한테는 쓸모가 있는 거고요. 바다에서는 냅두면 또 오염 물질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걸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나중에 장비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붙여놨어. 거일리 어촌계장이 마을 공동수역이라고. 이거 법적으로 이거 맞는지 진짜 군수님이 이거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어촌계장이 임의대로 만든 건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서 들어가는 행위가 안 된다라는 거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합니다. 이거 한번 법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가 뭐가 먼저인지 어촌계의 협동양시 의장이 먼저인지 레저 활동이 레저 아니 내 집 앞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하나 이쁜 그림을 하나 찍고 싶어 그러면 저것도 저기에 해당될까요? 스쿠버 행위요? 지역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마을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대 아니 쓰레기 나무 쓰레기나 갖다 버리지 말게 하지 지역 너무 한 세기도 살지도 못하고 갈 거면서 내 거라고 막 내놓지 않겠다고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제 서핑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서 아가씨들이 놀랄까봐서 서퍼들이 놀랄까봐서 참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먼저 인사를 좀 건넸을 텐데 우리 마을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뭐 별일 없으시죠? 김두현님 요즘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뭐 하셨어요 요새? 요 근래는 통 얼굴을 못 뵀습니다. 제가 방송을 매일같이 하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있겠는데 화재 불났어 영주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보습 위에 입김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지금 15도입니다. 바깥 온도는 17도. 바깥 온도가 17도. 따뜻한데? 제가 지금 여기 창문을. 아, 역시. 역시 미역을 주워러 또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미역을 주워러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감성돔 처리되다 보니까 감성돔을 잡으러 많이들 태공 낚시꾼들이 갯바위에 다 올라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어진 지가 지금 며칠 됐는데 아점을 네, 아점을 저는 했고요. 서울이 춥다고요? 봄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다음 달쯤 돼야 이제 음력 춘삼월 윤달까지 끼어 있으니까 춘삼월이 돼야 된다. 윤달하고 상관없이 양력으로 본다 해도 지금은 봄이어야 되는데 10도까지 가버렸다. 따뜻한 봄날을 서울 사람들은 기다리겠네요. 아닌데 며칠 전에 여기 바람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반팔 입고 다녔다고 했는데 내일도 날씨가 사실 안 좋습니다. 바다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아, 예. 크루즈는 나갔고요.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울릉도에 놀러간 군생활 30년 차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친구 내외 군대 동기 내외가 오늘 8시 30분에 국방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하룻밤 쉬었다 갈지 모르겠는데 또 이어서 바로 또 제주도를 간대요. 제주도를 간다니까 일정이 바쁘겠죠, 뭐. 내가 좀 아직까지 어수선하네요. 전기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5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 꼴인데. 바람이 아직까지 완전히 뭐 자다 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깃대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거진배가 와있네. 거진 강원도 거진 아닌가? 폭포에 만성호랑 거진호가 붙어있는데 오징어
포항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불고 있고요. 우리 대게배들이 대게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깃발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 저게 뭐 커다란 의미가 있진 않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깃대가 만들어지면 또 바로 해제됐다가 또 바로 스케치. 오 마이 갓. 아, 가자미 맛있겠다.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바깥에서 사는 게 좀 싸긴 한데요. 그 비싼 이유는 맛있어서 비싼 겁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난전에서 사는 거는 또 그만큼 그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또 맛도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조금 비싸게 먹자라고 하면 정식 그 음식 그 이런 정식 가게 음식점에서 드시면 되고요. 저렴하게 난 사겠다. 그러면 이렇게 난장 시장에서 할머니한테 사면 되는데 운 좋으면 뽀글뽀글입니다. 운 좋으면 뭐 간혹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돈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난전에서 뭐 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한 마리에 만 원짜리 뭐 이렇게 열 마리 10만 원 뭐 이러는 거 하고 한 마리에 8만 원 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돈 작게 싼 돈으로 그냥 사가지고 먹고선 아 두 번 다시 홍게 안 먹겠다고 짜다고 비싼 거 안 샀으니까 그런 겁니다. 비싼 거 안 사고 좀 싼 거 샀으니까 그런 거고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정말 맛있더라라고 할 수 합니다. 예, 그거는 호불이 분명히 갈려지니까 통상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하시면 한 마리에 그냥 키로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 마리에 3만원짜리 뭐 이런 거 한 10만원짜리 주세요 이러면은 여기 오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셨다면 네, 눌러주세요. 잊어버리고 안 누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우리 101대 성호입니다. 멋있죠.
이제 원 일본에서 온 배입니다. 일본.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이제 우리 형님이 안 타시고 다른 이제 순장님이 타고 계셔서 정말 멀리 5분 10분 거리를 갔다가 제가 지금 단지 산다고 40분이 걸려서 후포항에 벚꽃은 다 졌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어? 내가 나가면 거짓말 안 되지. 얘 없지? 50% 다운시키 났어.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출항 준비하는 거예요? 어? 출항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 출항 준비. 다 망했다. 다 망했다. 네,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다, 아닙니까? 다 망했다. 아, 망했다, 아닙니까? 오야무졌노. 아, 진짜, 오야무졌노. 아니, 그래서, 나 50%라도 나갈 거야. 누가 나보고 욕하시지 말지. 난 죽게 생각해. 너가, 그래, 너가 뭐 어떻게 뭐, 혼자도 갔는데 뭐. 맞죠. 내가 혼자도 갔다 왔는데, 계속. 깨지랑 기라 예? 페인트는 한번 칠하려 했는데 이 원 색깔 칠하는 페인트는 비싸고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칠한 이걸 그냥 주문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요거 밑에 바닥하고 지금 달라고. 바닥은 대충 위에나 벌레를 치라.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이쁘게 꾸며놨다. 이거는 아이구야 이 선실도 대박 멋있네. 이야 제주도 갑니다. 이제는 열심히 다 꽂히고 허가 다 맞고 이제 어이구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물이 한 방울 안 들어오네. 와 정말 어떻게 해서 물이 이렇게 한 방울 안 들어올 수 있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 샤프트 저거를 꽉 잠궈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꽉 잠궈놨나 보다. 출항을 안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물이 하나 없어. 이야 대박. 물인데 민물인데 크레조를 옛날에 부어놨더니 막혀버려. 1시간 됐네요.